뭐라고 중얼거렸었냐? 어서 이리 오너라. 복자! 얘라, 내가 죽을 때 죽을망정 폐술이나 한번 써보리라 하고 사생을 겨루어 용감하게 달려드는 것이었다. 저라 몽그렸다. 목을 훨씬 빼어들고 호랑이 앞으로 바짝바짝바짝 바짝바짝 달려들어 너희 놈아 말 들어라. 내가 소곡천 옥주부 공신사대 손별주부 별날이라고 한대. 바짝바짝 달려드니 호랑이 뒤로 엉금엉금 이거 참 괴이하구나. 네가 이놈 별날이라면 목이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뒤웅치기를 잘하느냐. 별주부의 말 듣고 나 그 말을 들어봐라. 우리 수공 되라고요. 천역한 온기화를 내 솜씨로 이어갈지 이고리고 저고리고 준석끝 돌아닿다 한발자치 미끄러져. 아 이놈아 뭐라고 주물거렸다냐. 어서 이리 오너라. 먹자. 뺑 내려오다 목으로 절끔 뚝 떨어져 뒤움치기가 되었는디 명이 나려 물어본 즉 호랑이 쓸개가 좋다고 허기로 우리 수공소리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다. 네가 바로 그것이냐. 쓸개 한번 못 죽었나 우리랑 귀신 개 있느냐. 아 이놈아 뭐라고 시무렸다냐. 칼로 이 호랑이 배가 날아 돌이랑 돌이랑 살같이 쫓아들어가 호랑이 뒷다리 사이로 쑥 들어가서 총 늘어진 그대 목을 깡 물어 놓으니 호랑이가 어째야 봤던지. 아이 커뜨거려 아이 커뜨거려 아이 커뜨거려 이래보시오. 별주부 딸기 쬐끼만 놔주시오. 별주부 도끼를 내어 뺑뺑 돌아 뚜. 호랑이 뒷다리 가운데 뒷다리 아프겠다 아프겠다 아프겠다